Nope. Ice cream. 너무 더워가지고. 42도예요? 42도? 안 껴있고요. 네, 창문도 닫아놔서 되게 우와. 좋을 거예요. 금방은 난 모르겠고. 뭐야, 여기 안에 정기장판이 달려 있어요. 야, 밖에서도 그러면 거기서 즐기고 집에 와서는 이렇게 방에서 즐기는 거예요. 네. 얼굴 마시자. 너무 더운 거 같은데? Nope. 로이가 원래는 공장 지킴이로 생활을 하다가 그 공장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공장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공장에 로이 혼자 남겨졌거든요. 12월부터 2월까지 있어서 추운 겨울 내내 3개월 동안 야외에서 방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아마 그때 기억이 조금 좋지 않아서 따뜻한 곳을 찾지 않을까 싶네요. 놔줄 수 있는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콩팥이 안 좋다라든지 그런 다른 장기가 안 좋은 이제 그런 질병들은 우선은 아닌 상황이에요. 동물에서도 체질이 있어요. 양의 기운이 조금은 떨어져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따뜻한 걸 좋아하고 이제 따뜻한 곳을 찾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좋네 이걸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점차 좀 따뜻한 곳을 찾다가 더 뜨거운 곳도 찾았을 것 같고 그 나중에 이제 그걸 넘어서서 좀 즐기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의 취향이죠. 로이만의 취향인 거죠. 로이 우리 나갈까? 좋지? 아유, 어때 느낌이? 로이 건강상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로이가 좋아하는 행동이고 자기 몸이 편하니까 즐기는 행동이라고 하니까 여름마다 이제 앞으로 예방욕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힘들어도 로이가 좋다면 어쩔 수 없죠.